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오늘 1월 26일 화요일이죠. 네, 오늘 저녁 마감 시험. 이제 그만 약 올리시죠. 네, 여러분도. 정프로 약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 정신 건강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계속 끝까지 약 올리시고. 자, 오늘 마감 시황 우리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증시 샷다맨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제가. 자, 오늘 내렸죠? 네,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오늘 뭐 사실 좀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2%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8포인트 네. 하락해서 3,140포인트 장을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역사적 뭐요? 앞자리가 바뀌었죠. 1,000포인트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갔다가 1,007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덜 떨어졌어요. 한 5포인트 하락해서 99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역시 또 1,000을 못 넘겼군요. 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다라는 데 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제 앞자리도 바뀌었어요. 제 앞자리도 바뀌었다고요. 네.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색다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랄만한. 야, 우리 게스트와 시청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프로 약 올리기에. 근데 이거 컨셉이시죠? 원래는 막 이렇게 막 계좌가 막 수익이 막 500%씩 막 이렇게 되는데 자랑하기 어려우니까 컨셉으로 방송용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 증시도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제 오늘 밤부터 FOMC가 열립니다. 네. FOMC가 열리는데 뭐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이 나올 것도 없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없지 않겠죠. 금리도 조금 올랐고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FOMC 앞두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도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정부에서 채권 발행해서 이제 뭐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국내 채권 금리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의 심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기관 뭐 주식을 엄청 팔면서 개인이 또 주식을 4조 넘게 샀습니다. 아니 역대 두 번째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에 월요일날 네. 4조 5천억 산 게 네. 가장 많았고 네. 오늘 4조 2천억. 와. 뭐 돈이 정말 그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유동 자금이 굉장히 많죠. 네. 은행에서 예금 깨고 적금 깨고 부동산에 갈 자금들 뭐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네.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서 뭐 주식 빠지니까 옳다쿠나 하고 매수를 하고 또 이러고 나면 또 다음날 오르고 그러면 또 팔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거 참 최근에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네. 2100억 기관이 1600억 팔면서 1000포인트는 지켜내지 못했고요. 뭐 그렇지만 뭐 이쪽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IT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엄청 오늘 강했어요. 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오늘 그래서 반도체 저희가 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딱 마침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오늘 나온 뉴스 중 어제 나온 뉴스 중에 TSMC가 차량용 반도체는 가격을 15% 올리겠다. 15%? 네. 와,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엄청 많고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대만 달러가 네. 6%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럼 뭐 한 20% 올리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니죠. 이제 대만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면 네. 대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입니다. 원래 달러로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국제 거래 기준은 그렇죠. 이제 달러로 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여서 그거 감안해서 자동차 쪽은 15% 올리겠다라는 니온 게이자 일본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니온 게이자이. 네. 네. 일본은 왜냐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자동차 네. 강국이 일본, 독일, 한국 뭐 그다음에 중국 정도 자동차 생산 많이 하는 국가 그런데 아, 미국은 안 쳐줍니까? 네, 미국도 뭐 그렇다고 하죠. 네.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TSMC에 뭐 좀 늘려달라, 캐파 늘려달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스템 이 반도체 네. 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기사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우리는 뭐 사실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일본의 반사이 일본이 차를 못 만들면 네. 우리 쪽의 반사이익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네. 소식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뭐 만드는 관련된 업체들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 통신 장비 관련주는 좀 많이 약세였군요. 일단은 네. MSCI에서 최근에 뭐 통신 관련된 뭐 통신 3사 중국의 통신 3사 MSCI에서 네. 뭐 쫓겨났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오늘 MSCI에서 블랙리스트 또 편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종가 기준으로 총 27일 종가 기준으로 총 6 종목 네.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종목들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줄어들면.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 네. 그만큼 누굴 채워야 되거든요. 한국이 늘어나겠죠. 우리가 채워야죠. 그렇죠. 우리가 네. 다 채우는 건 아닌데 네. 한국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증권사 자료들을 인용을 해보면 아마 2천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계속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고 지금 몇몇 샤오미라든지 중국 건설, 중국 삼협 이런 기업들은 추가로 여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MSCI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이런 수급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뉴스라고 좀 네. 생각돼서 MSCI 블랙리스트 편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회사들도 거론이 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샤오미, 중국 건설 뭐 이런 쪽 빠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좀 있죠? 네,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미국도 이제 대부분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뭐 27일 날 실적 발표하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데 우리도 중요 기업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말 하고요. 목요일날 삼성전자의 본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업이익이 1조 6,410억. 네. 전년 대비해서는 40% 증가를 했어요. 40% 증가를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몇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 더존비즈온 같은 종목들은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네. 267억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상보다 뭐 컨센서스에 맞았지만 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그전에 샀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 또 파는 경우가 좀 있어서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현대로템은 실적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뭐 철도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네. 철도 차량 생산 안정화, 그다음에 K2 전차 이게 2차 양산 납품이 정상화되면서 네. 매출이 증가하고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뭐 반도체 최근에 이제 소재 쪽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좋거든요. 뭐 LCD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네. LCD 가격도 많이 오르고 유니셈이라는 기업 이게 소재 기업인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20% 36%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서 그랬고요. 이거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 롯데 시스템즈 같은 업체들도 영업이익이 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들은 꽤 잘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 네. 오늘 제가 본 이제 보고서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한 어닝이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네. 향후 두 달 동안 주가가 더 좋더라라는 분석의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런 네.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뭐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은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돈이 들어오니까 뭔가 이슈가 있으면 예를 네. 들어서 애플이 자동차 만든대. 그럼 막 자동차가 막 급등하고 LG전자가 막 상한가 가고 이제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랑은 조금은 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막 코스닥 소형주들이 급등을 했고 네. 미국의 동전주들이 급등했다라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1달러 미만 종목들이 네.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인데 네. 컨센서스 상향 강도가 높은 기업들. 컨센서스 상향 강도. 네. 컨센서스라는 거는 네. 이제 전망치, 추정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아, 얘들 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평균치를 낸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이 업종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보다 많이 올라간. 그렇죠. 12월 추정치보다 1월의 추정치가 예를 들어서 12월에 만 원을 벌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달 지나서 보니까 12,000원으로 이게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업종들이 주가가 1분기 동안 잘 가더라. 그럼 그런 업종이 뭐냐? 최근에는 소재 디스플레이 증권이 컨센서스 상향 강도가 높았다. 소재 디스플레이랑 증권. 네. 아. 뭐 그렇겠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가격이 뭐 큰 폭으로 상승했고, 네. 증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거래 대금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네.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큰 업종.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100억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40억이 나왔다. 대단한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 주가가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당일날 뭐 주가가 많이 오른다거나 해서 그래서 많이 당일날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날 많이 올랐더라도 향후 2개월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큰 업종이 주가가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더라. 라는 이제 퀀트 자료가 있다. 그래서 네네. 뭐 실적 발표하는 당일날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실적 좋은 종목들이 3월까지는 쭉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 찾아다니시는 노력이 지금 네. 좀 필요한 시점이다. 아, 봐야 될 숫자를 좀 보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뭐 수치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를 했는데 네. 작년에 -1%였습니다. IMF 이후로 가장 낮고 IMF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근데 뭐 코로나 상황이니 뭐. 그렇죠. 네. 그런 거 감안을 하면 전망치는 -1.1%였거든요. 네. 근데 전망치보다 좀 잘했고 전 세계 성장률은 -4%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잘 그래도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세부 내용을 보면 민간 소비가 -5%였습니다. -5%? 네. 수출이 -2.5%. 네. 정부 소비가 +5%. 정부 소비로 많이 이제 커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1.3%, 작년 2분기에 -3.2%. 네. 근데 3분기에 턴어라운드에서
플러스 2.1%, 4분기에 1.1%,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실제 국내 총소득, GDI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이야기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구매력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출이나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수출을 잘해서 경기가 좋아져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구매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 네네. 뭐 이런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뭐 돈을 잘 벌지만 그쵸. 실제로 어떤 소비를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다. 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때는 그럼 조금 악재죠. 악재인 거죠. 네네. 이런 그래서 것도, 굳이 네.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출 쪽, 네. 뭐 그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이 수치들을 이제 그렇게 활용을 투자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오늘 하루였고요. 네. 아, 요즘 증권사들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예요? 네, 나쁘진 않죠.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개인들은 뭐 손해를 보든 말든. 개인들이 손해 안 보죠. 개인들이 지금 다 수익 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손해 난 사람 찾기가 찾았잖아요 지금. 네. 수익으로 돌아설 겁니다. 항상 어느 시장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막 주가 계속 올라도 또 손해본 사람들이 있죠. 그럼요. 주가 계속 떨어져도 버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은 이거 많이 떨어졌을 때도 떨어지더라도 혹은 횡보하더라도 버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네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뭐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의 트렌드를 빨리 좀 읽는 연습을 네. 많이 한다든지. 못 버는 사람들, 마이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부안해동? 그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뭐 사주를 보는 것도 한번 내 그때 운이 어떤가. 왜냐 계속 틀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주 뭐라고요? 그해 운도 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좋은데 아는데 한번 같이. 아니에요. 네. 저는 더욱 더 공부에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또 오늘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신 박지영 차장님이시죠? 아, 왜냐면 다 부장님 되셔갖고 제가 혹시 좀 실수할까봐. 네, 아직 저는 잘 안 됐습니다. 네, 영원한 우리의 박지영 네. 차장님. 뱅키스도 한번 홍보해 주세요. 뱅키스 하셔야죠. 네, 네 뱅키스도 사랑해 주십시오. 제 진급 좀 해야 되니까요. 네. 구독자 10만 되면 또 모르죠. 그렇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네. 자, 뱅키스 이 영업부죠? 아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이비즈 금융부. 아 자꾸 이름 바꾸는 거 안 좋은데. 보통 그 식당들 보면 메뉴 자꾸 바꾸면 좀 안 되고.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 그래요? 잘 되고 있어서 네. 저만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비즈의 우리 박지영 사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특히 그중에 시스템 반도체 이 녀석들 우리 반드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